전직을 맡긴 무버 자동차를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저 PBR 관련주로 올 1분기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 4월 들어서 역시나 좀 힘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면서 함께 좀 주춤한 듯한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다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움직이나 이제 곧 발표될 실적을 기반으로 움직이게 될까라는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무엇보다 지금은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가 좀 견조하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현대차와 기아와 같은 완성차 중심으로 실적이 좋게 나타날 것이다. 힘이 좀 좋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대표적인 저 PBR 관련주 현대차와 기아의 흐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시행하면서 주가 레벨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PBR 역시나 좀 상승한 흐름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현대차는 PBR 0.68배, 기아는 0.95배까지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또 함께 체크해 보셔야 할 것은 미국 시장의 성적입니다. 미국 시장 안에서 현대차와 기아차 완성차 위주로 성적이 좋습니다. 이 견조한 수요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건데요. 특히나 친환경차 중심의 판매 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미국 시장 안에서 이 전기차 성장세는 좀 둔화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는 있지만 현대차와 기아는 점유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러한 기세라면 조금 더 긍정적인 전망을 갖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하이브리드 차량 반등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흐름이 보여집니다. 이러한 흐름이라면 현대차와 기아 조금 더 기대가 되는데요. 이러한 흐름 안에서 점유율도 점차 증가하고 성장성도 증가하고 있어서 계속 좀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러한 시점 안에서 무엇보다 가장 기다리고 있는 건 실적인데요. 이 현대차와 기아 실적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 확대에 따른 기대감 그리고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있는 성적은 어떻게 나오게 될까요? 우선 미국 업황이 좀 탄탄하다, 견조하다라고 보여지는 시점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동차가 고환율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히고 있어서 지금 국내 생산량의 상당한 양을 수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고환율 수혜까지 얻게 된다라고 한다면 밸류에이션 기대감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차는 이러한 측면에서 안정적인 실적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기아차는 단기적인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모멘텀이 충분히 작용이 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출과 영업이익 역시나 상승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어떠한 성적을 공개하게 될지 그리고 이러한 성적이 현대차, 기아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업황을 어떻게 이끌 수 있을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현대차 기아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김덕구 대표님께서 또 바로 현대차 가지고 오셨는데 뭐 긍정적으로 보시는 걸까요? 네, 일단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저 PBR 관련으로도 뭐 테마가 굉장히 많이 형성을 됐습니다만은 사실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일환에서 봤을 때 실제 이 기업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실적이 있는 기업이라면은 저는 오히려 이 현대차를 좀 주목을 하시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제 미국 시장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 테슬라가 138달러까지 후퇴를 했다가 겨우 140달러에서 조금 머무는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내일 테슬라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수요일 특히, 아침에요. 그렇죠. 그러면 전기 차 시장에서의 절대적 1위라고 우리가 자부를 했었던 그 테슬라의 입장에서 지금 최근에 실적 악화에 대한 부분들의 비난을 많이 받다 보니까 월가에서는 M7에서 이제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된다. 너는 이제 나가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 테슬라가 부진했던 중국 시장을 이번에 현대차가 굉장히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지금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 4월 25일부터 시작하는 오토 차이나 모터쇼, 그러니까 베이징에서 열리는 이 자동차 쇼에 무려 현대차 연구원들, 마케터들 총 1,200명이 지금 방문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우스갯소리겠지만은 뭐 실제 이 표가 현대차 때문에 없어서 못 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과감하게 지금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위한 과도로서 지금 진입을 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최근에 이제 샤오미에서도 SU7을 이제 출시를 하게 되면서 사실상 그동안 테슬라가 갖고 있던 프리미엄 자동차에 대한 내용들이 국산화 정책으로 좀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점을 아마 눈치를 챘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뭐 사고 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과거 테슬라라든가 우리나라에 있는 전기차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런 오류들을 좀 겪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영향은 사소 이제 제한적일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때문에 이제 중국 시장과 인도 그리고 유럽, 북미 시장 앞으로
앞으로 이제 가속화가 될 수밖에 없는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얼마나 올라가느냐가 결국 현대차가 해야 될 목적이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대차는 굉장히 좀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재작년, 그러니까 2022년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던 공장을 고작 14만 원 팔고 나갔다라는 기사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특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러시아 공장을 이제 군수물자 생산을 가동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이 매각을 하게 되면서 바이백 조건으로 이제 매각을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 1월부터 해서 이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공장을 좀 재가동할 준비가 지금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러시아 지금 이제 부총리 러시아 부총리 겸 이제 산통부 장관의 입장에서 좀 언급을 한 바에 따르면은 올해 중반기부터 해서 현대차 공장이 다시 정상 가동화 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말은 현대차가 이 러시아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북미 지역으로 당장 매출을 잡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중국 시장을 좀 겨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 우리가 중국에서 지금 점유율을 뺏기고 있다 가격 경쟁면을 오히려 러시아 공장을 활용할 가능성도 일부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현대차가 내년부터 해서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은 당연히 FSD 즉 자율주행 부분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미 인천 대교부터 해가지고 이 송도 지역 인근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시험차를 이제 운행을 하겠다는 얘기가 발표가 나왔었죠. 더 나아가서 지금 이제 부품 개발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썬팅, 그러니까 틴팅이라고도 하는데 이 썬팅이 제한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파키스탄과 같은 조금 법이 좀 엄격한 중동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 썬팅 자체가 아예 금지가 되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사실 날씨가 하절기가 되면은 뭐 영상 50도까지 올라가는 찜통 날씨에 이거를 썬팅도 없이 그냥 에어컨만 틀게 된다? 연료비가 너무 많이 들겠죠. 이걸 감안해서 네. 오히려 나노쿨링 필름과 같은 특수 소재들을 이제 개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현대차뿐만 아니라 현대차 그룹 전반적으로 지금 갖고 있는 모멘텀들이 굉장히 좀 많이 강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물론 로보택시와 같은 이런 좀 사업성이 지금 당장 단기간에서는 조금 악재성 요인을 잡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요 현대차가 긍정적 이번 주에 실적 발표 앞도 있는데 사실 외형 성장은 있는데 영업이익은 줄어들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업이익이 굉장히 후퇴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후퇴는 아니에요. 한 3% 정도 낮아지는 건데 저는 이 정도면은 사실상 자동차 업계 입장이면은 이 마진율이 굉장히 많이 훼손됐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 이제 발목을 잡는 섹터가 어딘가라고 제가 살펴보고 나니까 이 자율주행 부분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 자율주행 섹터에 자율주행에 투자를 했던 많은 기업들이 오히려 이제 투자를 중단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마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던 이 애플카, LG전자와 함께 이제 자율주행 차까지 만들면서 전기차 만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LG가 마그나랑 합작사를 세웠네 이런 기사들이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부각이 돼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부각을 됐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작 애플이 여기서 발을 빼버렸죠. 10년 동안 해왔던 이 아르테미스 10년 동안 진행을 해왔던 이 프로젝트도 포기할 정도라는 것은 영업이율이 굉장히 안 좋았다는 건데 저는 오히려 이 현대차가 지금 이 사업을 꾸준하게 놓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저는 강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2020년 부터 앱티브와 합작으로 만들었던 이 모셔널이라는 회사에서도 지분율을 5:5로 가지고 가면서 이제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 이 앱티브도 아 이거 수익성이 안 좋으니까 지금 못 하겠다라면서 발을 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 이걸 잡고 있는 기업들이냐? 아마존과 알파벳과 같은 대형 IT 기업들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순수 자동차 업체 중에서 이쪽을 계속 투자하고 있는 기업 중에는 현대차 그리고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슬라가 거의 대표적입니다. 그러면 저는 북미 시장에 진출을 했을 때 이 자동차 자체 본연의 기능성을 조금 더 부각을 할 수 있는 현대차 입장에서는 조금 더 기다리면 보셔도 충분히 기대가 된다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의 자율주행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 사실 이번 주에는 실적을 봐야 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 들고요. 네 번째로는 이지은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태양광입니다. 태양광 진짜 오랜만이네요. 네. 그동안 이제 주가가 굉장히 부진했던 흐름이 이제 나오다가 그렇죠. 이제 미국과 중국의 분쟁 이슈가 있으면서 최근에 움직임이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방아쇠를 좀 잡아 당긴 게 오늘 소식이 있었는데 이제 오픈 AI CEO인 샘 올트만이 태양광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AI가 부상을 하면서 이제 데이터 센터를 가동하는 데 필요한 전력 수요 계속해서 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전에 이제 초반에 나왔던 거는 소형 모듈 원자 SMAR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 소형 모듈 원전 핵 융합 이쪽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더니 또 이번에는 태양광 쪽으로 초점을 맞추는 움직임이 좀 나와줬고요. 지금 미국 내 데이터 센터들 대부분이 이제 태양광 발전에 용이한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다른 에너지들보다도 이 태양광 에너지가 앞으로 좀 굉장히
과감하게 뛰어들어서 투자를 할 만한 그런 요소들이 장점들이 많다라고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태양광 쪽에 7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소식도 나왔고요. 계속해서 좀 태양광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 게 어제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 그룹이 이제 올해 10월에 본격 가동을 앞둔 미국의 조지아 공장을 100% 태양광으로 이제 운영을 하겠다라고 또 계획을 밝히면서 아 태양광이 관련돼서 시장이 더욱더 확대가 크게 될 수 있겠구나라고 좀 인식이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재료들이 좀 나왔다라고 보는데요. 일단 좀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AI 데이터 센터 전력 관련해서는 변압기, 전선 이런 관련주들이 시세의 연속성을 굉장히 크게 좀 나타내 줬는데 과연 이 태양광도 그러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라고 봤을 때는 아직은 저는 조금은 더 두고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AI뿐만 아니라 이제 그 변압기 쪽에는 이제 미국의 인프라, 노후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쪽, 그리고 좀 업황에 대한 부분, 실적에 대한 이런 모멘텀이 같이 따라붙은 상황이었는데 태양광 관련주들은 아직까지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진하다 보니 이런 것들이 좀 강한 힘으로 뒷받침되기에는 아직은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재료들이 태양광 관련돼서 모멘텀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좀 흐름을 가지고 보면은 시장의 확장 국면, 업황의 반등 국면으로는 재료로 쓰일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좀 단기적인 관점 아니면 차라리 나는 진짜 장기적인 관점으로 관련주들 볼래 하시는 분들만 투자가 좀 유효하지 않나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고금리 상황이 유지가 되면서 가장 좀 타격을 많이 받았던 업종 중에 하나가 태양광일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기조 자체는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김덕호 대표님의 LIG 넥스원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기업도 뭐 오늘 시장에서 꽤 잘 갑니다. 4% 가까운 상승세. 요 기업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미국 하원에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서 총 이제 130조 가량의 예산을 지원을 하게 되면서 이제 방공 무기 수출 관련해서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시겠습니다만은 전쟁 중인 국가다 보니까 살상 무기 인명 살상 무기를 이제 수출할 수 없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으로 무기를 수출한다 이건 사실상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앞서서 이제 4월 14일에 우크라이나 대사도 지금 판교에 있는 LIG 본사를 방문을 하려고 하다가 방문이 취소가 됐었는데 그게 왜 그런가 보니까 시골에서 방문을 하려고 이제 너스레를 이렇게 좀 떨긴 했습니다만은 이 살상무기 지원 불가 조항 때문에 이게 방사청도 걱정이 되고 LIG 넥스원 입장에서도 뭐 우리가 오리온이 지금 전쟁 중인 러시아에 뭐 초코파이 파는 것처럼 이게 무기를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결국에는 이제 방문도 무산됐다 뭐 이런 기사들 한번 보셨을 것 같은데 지금 넥스원이 갖고 있는 이 천궁 시리즈 같은 경우 현궁과 천궁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공 체계에서 굉장히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맨페즈 즉 우리가 휴대용 방공 무기 중에서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제블린 미사일이 굉장히 또 유명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한 대당 가격에 비했을 때는 무게도 뭐 현궁보다 조금 더 5kg 정도 더 무겁고요. 그리고 길이도 큽니다. 거기다가 이제 가격대도 부담이 좀 워낙 크다 보니까 가격 경쟁에서는 넥스원이 갖고 있는 이 천궁과 현궁 시리즈가 굉장히 좀 저렴한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계속 이 방공 체계에 대한 공백을 채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로부터 드론과 그리고 이제 각종 이제 항공기로부터 해서 또 공격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럽에서도 유럽연합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패트리어트를 넘겨줘라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패트리어트를 갖고 있는 국가들이 이걸 선뜻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이거 하나 만드는데 2년이 걸리는데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방공체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제 지금 불평을 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넥스원이 갖고 있는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은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지금 유럽 시장, 즉 직접적인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이후에 있는 2선, 3선에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 수출 여부를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동국가입니다. 이미 사우디에서도 마찬가지로 천궁2가 2월 달에 32억 불가량 수출을 한 캐그가 있습니다만은 이 외에도 우리가 아랍에미리트 이후에서 중동의 두 번째 수출이다 보니 앞으로 중동 시장을 얼마나 더 공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 넥스원의 역량을 충분히 보셔야 된다.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IG 넥스원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마지막은 제약 바이오입니다. 제약 바이오는 사실 이슈가 있는 기업 잘 잡으면 진짜 지금 시장에서 가장 승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요 업적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일단은 오늘 이제 유진투자증권에서 이러한 리포트가 나왔는데 국내 유망한 이런 바이오 기업들이 전통 제약사들을 앞질러서 결국에는 선두 그룹으로 올라가는 지금 변곡점 시기가 찾아왔다라는 이야기인데 특히 바이오 4사들 리가켄바이오, 에스티팜, ABL바이오,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의 중장기 투자 수익률이 이제 전통 바이오 기업들보다 훨씬 뛰어날 거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와줬는데요. 일단 이러한 기업들의 오늘 흐름만 보더라도 좀 메이저 수급의 유입도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6월 달에 아스코라는 이제 학회 모멘텀 일정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들 이제
인하의 후퇴 기대감이 이제 좀 많이 좀 소멸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시장에서 바이오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조정세가 들어갔었는데 이러한 흐름들이 오늘 기점으로 해서 저는 좀 추세 반등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얼마 전에 HLB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적응증 확대 소식이 나오면서 훈풍이 좀 불어 있는 상황이었고 그동안 시장에서 제약 바이오 종목들을 좀 이제 끌고 갔던 선두 주자 종목들의 흐름들을 보면은 결코 이 기업들의 그동안에 해왔던 이제 신약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뀐 거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면서 조정 국면에 들어갔던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줄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2027년 이후에는 개발 신약들의 글로벌 판매 양이 이제 영업이 굉장히 최소 2천억 원 넘는다는 전망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기점으로 해서 그동안 좀 탄력적인 모습, 최근에 올해 들어서 보였던 종목들 위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호 대표 그리고 이지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